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헐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와 핫도그TV의 각자 오빠.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하죠? 게임부터 하래요. 아, 빨리 하래요. 배고파요? 짠! 오늘의 컨텐츠는 뭐예요? 진짜 고기 대 가짜 고기. 아, 진고가고? 네. 고기인데 가짜 고기가 있어? 네. 가짜 고기 뭐 있을 것 같아요? 콩고기. 콩고기. 콩으로 고기처럼 만든 거? 아, 대박쳐. 고기인 척 하는 거. 해야 되겠다. 아. 난 콩고기가 제일 싫어.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의 고기가 나갈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게임을 할 겁니다. 라운드마다 뭘 먹을지 몰라요. 아, 진짜 공평하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음식 주세요.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명은 진짜 고기. 진짜 고기, 한 명은 가짜 고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주셔야 되죠. 이게 콩고기예요, 콩고기. 끝났어. 그 베지테리언들이 단백질 섭취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먹는 식품들로 준비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니, 이건 진짜 고기가 생겼다. 그럼 누가 콩고기를 먹을지, 누가 진짜 고기를 먹을지, 무슨 게임으로 먹는 거죠?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오늘 게임 진실혹은 거짓. 이긴 사람이 사탕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정해요. 상대방이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 사탕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오케이. 가위바위보. 눈을 떠주세요. 입에 자리가 부족하다 지금. 정답 먹었다! 권기동 정답! 그럼 저는 진짜 고기를 먹을게요. 너는 가짜 고기를 먹어야 돼요. 단면 나네. 먹을 거야 돼. 자, 일단 콩굴고기 똑같이 생겼어, 생긴 건.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 생긴 게. 웃겨요. 일단 웃기고. 왜 웃겨? 검은색 맛은 진짜 그냥 불고기 같잖아요. 이게 맛 없는 게 아니라 좀 낚였어. 그 썸네일에 낚여서 영상 보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뭐냐면 썸네일도 맛있고 실제 맛도 맛있어. 따끈한 밥에 스팸만 좋아. 안 좋아. 아, 맛있겠다. 내가 이러려고 일반식을 안 먹을 테니까. 오, 맛있겠다. 대현씨도 한번 해만 건 드셔도 돼요. 진짜 약간 뭐 비지름 비지얼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 한번 맛있다. 일단 이거 오히려 내 취향에 맞는데? 그래?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순대국에 들어있는 내장 같은 느낌. 아~ 근데 은근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비주얼이 이것저것 맛있을 것 같아. 나쁘잖아 나한테는. 근데 콩이 뭐야? 콩, 콩나물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콩이 어디서 나지? 셋이 머리 위에 무릎 펴고 물을 가. 콩은 콩이야. 콩이 콩이지. 콩이 바닥에서 나? You what? 콩이 하늘에서 나지 않지? 흙에서 나? 제꺼 콩나물. 제꺼 콩나물. 제꺼 콩나물이 뭐야? 소시지 한번 먹어봅시다. 안 먹어봤죠? 일단 소시지는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고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맛있는 거 있냐? 맛소야, 맛소? 이거 적어놔, 눈썹이. 와. 와, 개 나빠. 진짜 썸네일 개순 나빠. 와, 이거 진짜 이거. 야, 콩을 소세지 크기로 만든 거네, 소세지처럼. 아니, 정확한 이유야. 옛날 햄 있죠? 분홍 소세지. 그거랑 맛이 똑같아. 그거 맛인데? 질퍽질퍽한 식감이 있다. 와. 이거는 어떤 맛이냐면, 미국 소세지 있죠? 짠 거. 한 번만 가보고. 아, 근데 내 분량은 좀 나면 챙기자.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돌아오고. 미군 부대에서 먹는 부대찌개에서 소세지에서 이 맛. 나도 하자. 지 말 안 받아줬다고 다 받아줬더니 지가 해. 아, 알았어. 왜 나만 이래? 불량 가져가라. 난 먹을 테니까. 아, 이거 콩만 먹어야 돼. 아, 일단 라운드 이제. 아, 자, 그럼 네. 다음 음식 주세요. 뭐예요? 문야리. 자,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봐도 진짜 고기지. 이거는 뭘 것 같아요? 탄고기. 당근. 이건가? 수박이잖아. 수박이에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되게 핫한 거 몰라요? 그래? 네. 몰라, 나 유튜브 봤어. 안 봐서. 네. 이걸 구웠더니 이렇게 된 거야? 네. 쪼그라들었네, 약간. 네. 두 번째 게임은 뭔가요? 두 번째 게임은 진짜 직업과 가짜 직업을 맞춰라. 이한 이 직업과 그 사이에 제가 만들어낸 가짜 직업을 하나. 아. 첫 번째, 거진 에디터. 자, 두 번째, 화이트 핸드. 자, 세 번째, 리스토어 메모리즈.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바꿀 기회를 그럼 한번 갑시다.
1번은 절단. 추억사진사람. 그럼 제가 리스토어 메모리 이쪽이 화이트 핸즈. 네. 정답은? 정답은 화이트 핸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가짜 고기 아니라고 알고 보니까. 펜칭하시고 봐요. 너무 어렵네. 근데 간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맛있어. 저 수박 스테이크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수수? 오. 들어간 게 완전 수박이야. 오, 육즙 나오는 거 같아. 오, 말 똑같아. 오. 이거 먹어. 오, 그라데이션이 장난 아닌데? 먹어볼게요. 아니야? 이거 왜 유명해요? 비주얼로서. 이 위에 뭐 뿌렸어요? 스테이크 소스를 쫓아. 그래, 어쩐지 약간 시큼시큼한 맛이 나더라고. 그리고 태워가지고 겉에를 완전히 약간 풀 태운 맛? 아, 네. 비주얼은 막 참치에 같기도 하고. 그냥 눈으로만 먹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면 서로. 어. 한 입씩만 바꿔 먹읍시다. 깔끔하게. 서로 맛평가를 위해서 한 입씩 바꿔 먹을게요. 이거 먹어요. 아, 잘 맛있지? 짠짠하지? 이 맛이 진짜지? 너무 맛있지? 와, 다르다. 채소 덩어리만 먹다가 고기 먹으니까 기름부터 달라. 그냥 그 여기 머리 내 속에 엔돌핀 도는 거 같아. 자, 수박. 약간 맛이 호박즙보다 오래된 호박, 약간 호박즙이 살짝 상했어. 늙은 호박! 약간 그런 느낌. 호박의 맛있는 맛을 쏙 빼갔다. 자, 그러면 다음 음식 주세요! 뭐예요? 뭐가 진짜인지 맞춰보세요. 그게 혹시 문제예요? 네. 이게 진짜야. 뭐 어떻게 알아? 난 알아. 제이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나 쪽으로 와. 아까부터 제이가 좋은 음식을 나한테 했거든. 왜냐면 제이랑 나랑 친하잖아. 나도 모르겠어 사실. 그냥 나는 그냥 이걸로 갈게. 이걸로 가세요. 네. 난 이거. 이걸로 가시는 거야? 제이 언니만 먹어. 제이만 먹어. 먹을게요? 네. 거봐, 내가 이겼다 그랬잖아. 진짜야? 응. 너 진짜인데? 나도 진짜야. 나 진짜야. 아닌가? 진짜 고기 같아요? 응. 아니 아니 기분이? 응. 너 진짜야. 나 진짜야 뭐. 정재현 씨는 버섯 탕수육. 정기동 씨는 그냥 탕수육. 제이가 너보다 날 더 좋아한다. 너네는 비즈니스 우정, 우린 진짜 우정. 제이야, 왜 내 앞에다 갖다 놨어 이거? 계속 그냥 그거 드시길래 계속 쭉 드시라고. 그래. 단순하다? 사람이 금박하고. 그 와중에 순박하다 이러면서. 그래, 좋아해. 버섯 탕수구나. 이거 학교에서 급식으로 가끔 나오면 개빡치는 거 아니야 이거. 받았네 오늘 그럼 나? 네. 고기를 못 먹었어. 아, 아쉽다. 이럴 건 내가 게임 하나 했잖아. 게임 크게 왜 짠 거야? 왜 세 번 했어 게임을. 아, 근데 저는 버섯 고기 먹을 때 그럼 버섯에서 살짝 그 밤꽃 냄새 나지 않아요? 진짜 없는데? 아니야, 진짜다. 공감하시는 분들 댓글. 사무실에서 공감하는 사람. 아, 진짜 10명은 있다고 본다. 자, 공감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튀김이 바삭바삭해서 사실 버섯이랑 상관 안 하고 먹으면 나쁘진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짜 다 가짜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한 끼 거하게 먹었다. 그냥 고기 풀코스 때렸네요. 풀코스를 때렸다. 네. 근데 다고기니까 좀 힘들다. 짜 고기로 풀코스를 때렸다. 아, 진짜 힘들다. 다 안 쪄 죽겠어. 살은 치즈 때문에 있는 그대로 찰 거다. 의미가 없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